멜본 어플비 24시간이 모자라는 매일 파고들 틈도 없이 달콤히 녹아들면 충분해 이상도 이하도 난 너 You know what I deserve? What? "이 디저트"라는 곡을 뮤직비디오를 찍기 바로 전날 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바로 검은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이 디저트라는 곡이 그 저의 룩이 이 검은 머리와 너무 찰떡으로 어울릴 것 같아서 사실은 검은 가발을 써볼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발보다는 그냥 염색해버리자. 그리고 좀 SNS 댓글에 효연의 검은 머리를 보고 싶다라는 댓글도 제가 많이 읽었고 해서 이번에 변신을 좀 해보자 해서 검은 머리로 염색을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많은 환경 요소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았는데요. 춤을 추시는 분들, 저는 페스티벌의 영상을 보고도 그거에서도 영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많은 DJ분들을 통해서도 그 영상들을 보면서는 저는 프로듀싱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DJ를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많은 좋은 곡들, 전 세계 정말 많은 좋은 곡들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좋은 곡들을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30분, 1시간. 그 좋은 곡들을 그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 흥이 날 수 있게 어떻게 제 셋에 들려드릴까. 어떻게 쉽게 말하면은 그 좋은 곡을 나열하는 게 저한테는 좀 뭐 기분 좋은 어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지금도 계속 갖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효로서 활동하면서 가장 큰 게 달랐던 거는 이제 DJ 효로서 DJ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달라진 점이었는데 DJ로 정말 좀 더 큰 영역까지 제가 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많은 페스티벌 크고 작은 무대 상관없이 많은 팬분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호흡할 수 있었던 거를 좀 더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신나고 좋았어요. 그리고 소녀시대는 저에게 뭐랄까요? 소녀시대가 없었으면 정말로 이게 뻔한 답일지 모르겠지만 소녀시대가 없었으면 아마 효연은 없었을 거예요. 소녀시대는 뭐랄까? 어떻게 표현을 해도 부족한데 소녀시대?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소녀시대는 저에게 가족 이렇게도 이건 표현이 안 되는데 저에게 정말 큰 존재예요. 저를 있게 한 그런 뭐랄까 그룹. 네. 네, 베트남 팬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베트남 팬분들도 저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 제가 SNS나 그 외 많은 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래도 저의 새로운 싱글 디저트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제가 찾아왔으니까요. 저의 싱글 디저트 들으시면서 그래도 이 더위도 날려버리시고 저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조금 줄어들게 많이 들어주세요. 그러면 디저트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